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사랑 카드인데요. 국방부는 10년 기한인 3기 사업을 맡을 은행을 내년 초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사업자 선정 설명회에는 6개 은행이 참가했는데요. 미래 고객은 물론 저원가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입찰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송효섭 기자입니다. 10년 전 병역 판정 검사 때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차종관 씨는 지금도 이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혜택이 있고 오래 써와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라사랑 카드를 쓰는 이유는 이제 청구안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할인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라사랑 카드를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나라사랑 카드는 병역 판정 검사 때 발급돼 병역 정보 조회와 군 급여 통장 연계에 쓰입니다. 60만 장병이 모두 사용하는 만큼 은행 입장에선 쏠쏠한 수익원입니다. 한 해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남성은 20만여 명. 나라사랑 카드 사업에 선정된 은행은 10년간 200만 명이라는 미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저원가성 예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한 해 3조 원이 넘는 병사 인건비가 카드에 연동된 은행 계좌에 들어오는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사랑 카드 사업자 선정 설명회에 참가한 은행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총 6곳. 은행권은 군 간부를 채용해 관련 부서에 배치하거나 예금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입찰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 생활 동안 나라사랑 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은행의 주거래가 되면서 추후 취업을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할 때도 계속해서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편 국방부는 3기 사업부터는 은행 대행사를 수혜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20년간 사업을 담당해온 군인공제회 CNC가 은행에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왔단 감사원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내년 초 사업자를 뽑을 계획입니다. 운영대행사 교체로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내년부터 10년간 군심을 잡으려는 은행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송효섭입니다.